진짜 엄청나게 욕하고 싶었어요. 죽인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 중요한 포인트는 치료를 적재적시에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경제적인 사정이 되느냐. 두 번째는 이제 십몇 년을 키웠는데 동물이 자연사를 했다든지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분들은 좀 더 높이 치는 거죠. 저희가 끝까지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야가 슬기라. 슬기야. 슬기야, 이리 와봐. 냄새 맡아봐. 슬기. 슬기. 슬기야, 우리 집 가자. 어? 우리 집 가자. 가족이 생겼는데. 아, 설레요. 언제도 없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뭐 고민 흔들고 난리 났네. 저기, 엄마 잡아. 이리 와. 이리 와. 오예. 어, 첫날은 차를 너무 많이 타고 와서 그런지 집에 보니까 토하더라고요. 이불 위에서 계속 자요. 며칠 동안. 옆에 계속 있어줬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고 불러주고 이런 불러주고 만져주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애들이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학교 갔다 와서는 방에서 안 났거든요. 요즘은 설기가 보니까 애들이 거실에 모여요. 이제 우리 네 식구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스. 잘해. 처음에 10분, 그 다음에 30분. 어제는 거의 1시간. 내가 저 당뇨가 있어갖고 산책을 해야 되니까 저 야 때문에 또 나아지려나. 너 진짜 중독적이다. 진짜네. 야. 와. 등록번호예요. 슬기 번호, 주민번호 같은 거. 그 번호를 지금 엄마 정보가 다 나오는 거야. 와. 맞지? 네. 잊어버릴 일 절대 없을 거야. 우와. 슬기네.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친구들은 작고 귀엽고 예쁘고 이런 존재는 아닙니다. 인내심 이런 걸 갖고 사람으로 돌봐주신다면 아주 좋은 훌륭한 반려동물로서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